사실 그 치매에 든이 부모를 돌보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. 그거는 가족들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한국의 전통으로 보게 되면 그 자녀가 특히 이제 아들이 뭐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필요가 없다고 봐요. 효를 한다는 이 정신은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.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산소 옆에다가 이제 오두막을 짓고 3년 동안 소위 시묘라는 걸 하거든요. 근데 오늘날 만약에 그거를 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겠죠.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너 절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 옆에다가 집 짓고 시묘하지 말아라. 다들 이렇게 당부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오늘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그럼 효가 없어졌냐?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우리는 내 마음이 효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방법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,